제21대 국회의원 단체 사진 촬영 현장. 입꼬리를 한껏 올리고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혼자 세상 편안한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틈틈이 간식도 챙겨 먹는 이 강아지. 바로 국회 최초 안내견 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요, 제 안내견 조이고요. 지금 5살이에요.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해서요. 살짝 통통합니다. 네. 조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단체 사진에 등장한 안내견이 됐어요. 5세 견생에 벌써 최초 타이틀이 많은 조이. 국회로 출퇴근하는 최초의 안내견답게 국회 생활에도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1. 아이돌 수준의 카메라 아이컨택 능력. 조이는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본인이 원할 때는 카메라를 빤히 바라보기도 하고, 단체 사진 찍는 순간에도 카메라 렌즈 쳐다보기 성공. 2. MBTI 2222로 추정되는 엄청난 친화력. 조이가 다른 안내견들에 비해서 낯선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 많은 공간을 상당히 즐겨요. 덕분에 다른 의원들과의 교류도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의원님께는 막 이렇게 다가가서 냄새도 맡고 인사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조금 대면대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되게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좀 모호해요. 저도 이 기준을 파악해 보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성별인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잘 모르겠어요. 호불호가 강해요. 3. 퇴근할 시간을 알아서 챙기는 눈치력. 의사봉을 치면 이제 끝난다는 걸 알아요. 본회의장에서 이제 회의를 마칠 때 항상 의사봉이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일어납니다. 국회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덕에 국회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죠. 출근을 해서 이제 의원실에 오면은 이런 하네스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줄 이런 걸 다 풀어요. 풀고 자유롭게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또 조이의 푹신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은 잠을 많이 잡니다. 조이도 다른 안내견들처럼 견주와 어디든 함께 갑니다. 국회 도서관부터 본회의장까지 모든 곳을 다 출입할 수 있어요. 조이가 처음부터 국회 곳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국회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의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안내견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죠. 2004년 정하원 한나라당 의원은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안내견 출입이 허가되지 않아 보좌진의 도움을 받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했어요. 이번 국회에서도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조이의 국회 출입 허용을 촉구했고, 결국 조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본회의장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강아지, 동물로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그런 생명임을 많은 국민들께 알려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칙과는 상관없이 실은 아직도 많은 곳에서 안내견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안내견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나 상점에서는 저 또한 거부를 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과태료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동반 역할을 하는 강아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안내견이 어디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스브스 뉴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랍니다. 끝났다고. 이제 끝났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